새로와 가요교실 초대 가수 두비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새로와 스튜디오를 대표한 우리 두비 가수님 오늘 또 모셨네요. 홍천에 살으련다. 자, 고향이 홍천이시죠? 네, 홍천요. 네, 홍천의 산골짜기 같은데. 아니요, 두메산골. 두메산골에 용 났습니다. 네, 홍천의 살이련다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가수 두비님이십니다. 두비님은 노래 읽어 나오시면서 뭐 노래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셨죠? 네, 어제? 네. 어떤 이름을 바꾸고 싶으세요? 저기 인제서 살이련다. 인제 아니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. 이름. 아 이름요? 네네네. 이름을 저는 안 바꾸려고 했는데 어디에 뭐 네, 갔었어요. 가서 면담을 했는데요. 도비라고 세 번 되니까 도비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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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좀 이따 뭐라는 줄 아세요? 뭐라 그랬어요? 차라리 덩치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몸도 날씬하고 몸도 크지 뭘 날씬하다 날씬해 보통 이걸. 사이즈니까 네. 두만강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두만강 네. 그 어떻게 두만강 또 눈물 젖은 두만강을 또 불러봐야 되겠네 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네. 그것도 맞는 일리가, 같아요?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. 왜냐면 우리 김정구 선생님이 두만강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. 그 노래가 70년 동안 히트송으로 지금도 울고 먹고 있어 네네네. 그 그래서 야 이거 두만강 내가 제2탄으로 두만강 가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거 마음에 드셔요? 네 마음에 들어요. 네, 이번 또 짚어야 됩니다. 네 걱정됩니다. 네. 네. 자 우리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을 너무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네, 네 한번 여쭤봤는데 네. 네 또 좋은 이름을 또 네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. 네. 네. 자 홍천에 너무너무 네 살기 좋고 보기 좋고 그죠? 저는 올갱이 잡으러 네 가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 그 노래 가사에도 보시면 예. 진달래 개나리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정지역에서 이게 꽃이 피기 때문에요 음흠. 정말 마음을 확 땡깁니다. 그렇죠. 한번 가보세요. 네. 네네 무궁화꽃도 있어요. 네 무궁화꽃은 우리 거기가 원산지라고 보시면 돼요. 홍천, 아 그래요? 홍천 서면 어. 한서 중학교라고 가시면 네. 거기에 무궁화꽃이 쫙 심어 있어요. 네. 아, 네. 그래서 팔봉산 다 근처인 거죠? 네네네. 네, 제가 팔봉산에 갔다가 저번에 오봉만 갔다 내려왔다는 얘기 들었죠? 네네. 거기에 보면은 타잔에 나오는 거, 네. 그 줄기 있죠? 하면서 타는 거, 네네네. 그런 게 있어요. 예, 있어요. 예, 네, 중간에 맞...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. 거기에 있어요 그게 네네네. 그래가지고 네네. 보통 팔봉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네네. 원래 코스대로는 이제 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네네. 저는 중간에 도대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나왔는데 그런 줄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타잔에서 나오는 산이요? 거 산이요? 그 예. 글자가 들어 8개 봉이 있어요 예예예 예, 예, 예. 정말 힘들어요 그 봉이 아하 네, 네. 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정도에 요만한 게 있어요 요걸 이제 들어가야 돼요 아마 두 분이 네. 못 들어갈걸요? 아, 저 못 들어가지고 우회했어요, 우회. 위로 우회해서. 예, 예, 예. 맞아요, 예, 우회해서 예, 들어가야 돼요. 예. 마지막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. 네, 네, 네. 이제 골로 들어가야지 이제 북 터진다 해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는 네. 안 들어갑니다, 절대로 네. 나올 수가 없어요, 밀어 넣을 수도 없어요. 네. 팔봉산이라는 네. 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. 네, 개방산도 있고 네. 월든숲 언덕 우회를 했는데 은행잎으로 바꿨어요. 아직까지도 네, 네. 안 바꿨죠, 엘프에. 네, 네. 빨리 엘프에 전화를 하셔서 정원 사무실에 네. 전화를 하시면 아, 예, 은행잎으로 바뀌어 있어요. 바뀌어 있어요? 네, 네. 네, 네. 이따 보면 또 알 수 있겠네요. 네, 네 월드숲 언덕 위에. 네. 아, 근데 아직까지도 엘프에서 제가 이게 앞으로 뽑거든요. 네. 거기는 아직까지도 안 바뀌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곧 예, 예. 그러면 또 거기다가 그 얘기도 네. 하셔야 돼요. 예, 제가 예, 예. 이 은행잎이라는 그 말을 왜 넣었냐면요. 네. 어느 노 부부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네. 말기 폐암이라 해가지고 말기폐암. 3개월을 못 산다고 해가지고 네. 남편이 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우리 부인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네. 물색을 해가지고 우리 그 강원도 홍천 내면이라는 데 월든이라는 데가 있어요. 아. 거기다가 은행이 거기에 굉장히 폐암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죠. 그 은행나무를, 예, 은행나무를 심다 심다 보니까 3,000그루를 심어놨어요. 우와. 지금은 굉장히 아람둥이에요. 그래서 가을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여기 축제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축제 그래서, 있어요? 네 예, 거기 갔는데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어요. 얼마나 많이 오는지 관광객이. 네.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, 이 가사를 넣어야 되겠다. 우리가 이래서, 여기 가서 네. 행사를 해야죠 행사를. 아 이제 할 겁니다. 예예예. 예, 예, 예. 예.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그래가지고 네, 네. 제 스스로 축제. 예. 그 지역에서 50% 먹고 들어간다고 그렇죠. 내가 가서 체류고 하면 돼. 네, 홍천 분이시니까. 네, 내년에 할 네, 겁니다. 네. 사실 딴 객지에서 온 사람들 안 먹혀요, 그죠? 네네. 내 고향이기 때문에. 네네. 네, 내가 한
한번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, 그죠? 네네네. 네네. 그래서 올든숲 은행잎 네. 우리 은행잎 가요제 네. 개최하기를 네, 바라겠습니다. 네. 열목어, 열목어는 못 먹는 거죠? 아, 아니요. 먹어요? 이, 참 이게 천연 기념물로 돼 있어요. 천연 기념인데 원래는 예. 못 먹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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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모르셨어요. 옛날에 대통령께서 네. 모 대통령께서 네. 이 고기를 갖다 먹었는데 고기가 뼈에 살이 안 붙어요. 아~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다 보니까. 이거를 천연기념물로 해라 귀중한 이 저 어물이에요 이게 네. 네, 산천어면서 이야 네. 열먹어 네. 그렇구나 네. 그 산새들은 또 뭐 어떤 산새들이 또 많이 있나요? 아 우리가 뭐 아침에 있나도 산새들이 막 짝짝짝 하잖아요 네네네. 우리 저 감독님 말따나 응.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? 아니에요 요새는 바뀌었어요 아, 그래요?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일찍 잡혀 먹여요 아 그래요? 예예예 예, 예.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그랬죠? 예예 예. 예, 예. 뭐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네네. 계단 넣고 올라가면 되고요 사다리 넣고 올라가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늦게 다 바뀌었어요 앞으로 늦게 있나야 되겠네 네네네 네. 늦게 있나요 나 우리 감독님 말 안 들을래요 그냥 네 듣지 네. 마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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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홍천의 살을 연다. 네. 네, 우리 이 노래 말고 또 무슨 노래가 있죠? 아 한평생. 한평생. 예, 네. 그다음에 물레방아. 물레방아. 그다음에 역전시계탑. 역전시계탑. 그다음에 오. 당신의 울타리. 당신의 울타리 그렇게 그다음에 많아요? 감나무. 네, 감나무. 네. 네, 지금은 이제 홍천의 살을 연다를 많이 밀고 계신가요? 네네네. 네, 자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뭐 앞으로 가수가 뭐 있겠습니까? 저는 이제 제작을 안 하려래요. 아 그래요? 왜냐면 제작자가 무슨 자꾸 노래를 하냐고. 그렇죠. 내가 그랬어요. 나는 노래에 끼가 있지. 나는 제작에 끼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이 제작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파. 그래서 가수는 5분 드라마 있죠. 네네. 그것만 잘하면 스타가 되잖아요. 3분 드라마. 제작은, 또 지팔게 생겼네. 또. 아 제작은 정말 지팔아야 돼. 정말. 저거 해보니까. 그래서 앞으로 가수만 할 겁니다. 네. 네 제작도 파는 거지만 네. 가수도 팔아야 돼요. 왜 그랬어요? 네. 잘 알아서 생각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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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시 후에. 두비의 홍천의 살을 연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천이 고향이신 가수 두비님의 홍천의 살을 연다 오늘 한번 배워보죠. 우두령 구비 따라 이렇게 간단한 악보일수록 여러분들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운자 네 박자 들어가죠. 운 해서 네 액센트를 주셔야 됩니다. 운 해가지고 안 됩니다. 운 두령 액센트 주셔야 됩니다. 두 박자 운 두령 쿵 한 박자 쉬고 구 자 굽자는 약박자예요. 굽이따 이자는 눌러주시고 따자는 들어주셔야 됩니다. 굽이따라 네 굽이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네 굽이따라 네 따자는 들어주셔야 됩니다. 네 라 액센트 주시고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 악보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잘하셔야 됩니다. 네. 두령 굽이 따라 산새들도 내 친구 홍천강 계곡 따라 열 먹어도 내 친구 자, 열 먹어도 내 친구, 열 먹어도 내 친구. 여기서 봉당봉당 노래 할 때 가수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봉당봉당 돌을 던지자입니다. 여기서도 내 친구입니다. 내 친구. 다 내뱉는 거 아닙니다.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그죠? 내 친구.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래 퐁당퐁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먹어도 내 친구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얼둔숲 은행잎에 꽃바람 타고서 자 얼둔숲 자 점이 하나 있죠 점은 통통 튀겨주라는 소리예요 은행잎에 자 행자 입자 반박자 한 박자죠 은행잎에
따당입니다. 은행잎에 이거 아닙니다. 은행잎에 이렇게 통통 튀긴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꽃바람 타고서 꽃바람 타고서 타고서는 발음만 해서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. 꽃바람 타고서 서자 액센트 주시고 네 바람 타고서 내 목을 적셔주던 약수야 개방산에 자 여기서 나왔죠? 개자는 네 자 심표가 강자를 먹고 들어갔어요. 4번 심표가 강 그 다음에 개자가 약박자입니다. 그 다음에 방자가 중간 그 다음에 상자가 약박자입니다. 그죠? 강약 중간약이죠. 그래서 개자는 세게 하시면 안 돼요. 개방산에 중간 네 심표가 강자를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개자가 첫 박자라서 강박자 아닙니다. 개방산에 자 같은 음으로 가죠. 개방산에 애자는 또 액센트를 주셔야 되죠. 네, 자 개방산에 개나리 비네 발봉산에 진달래 피네 무궁화꽃 피어 있는 내 고향 자 무궁화꽃 피어 있는 내 고향 자 네 묶음짜리 나왔죠 노래가 네 묶음짜리 나와 있으면 반드시 또 그 중간 액센트를 주셔야죠 피어 있는 내 고향 피어 있는 내 고향 피어 있는 내 고향보다는 피어 있는 내 고향 조금 액센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어 있는 내 고향 향향향 아셨죠 네 피어 있는 내 고향 홍천에 사르련다 자 원래 악보는 홍천에 사르 읍박자 사르련다 이거예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사르련다 이렇게 가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코러스도 네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했기 때문에 코러스도 그렇게 바꿨어요 사르련다 갔어요 네 원래 악보는 사르련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원곡자의 가수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네 이 악보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?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퐁당퐁당 생각하시면서 강약 중간약 드셔야 돼요 네 우두령 구비 따라 산새들도 내 친구 홍천강 계곡 따라 열 먹어도 내 친구 월든숲 은행잎에 꽃바람 타고서 내 목을 적셔주던 산봉약수야 해방산에 개나리 피네 발봉산에 진달래 피네 무궁화꽃 피어 있는 내 고향 고쳐 한번 돌려주셔도 돼요 홍천에 사르련다 이거 갖다가 원곡자 가수는요 네. 홍천에 사르련다 이렇게 해서 네,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네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2절 한번 가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! 우두령 구비 따라 산새들도 내 친구 쉬고 홍천강 계곡 따라 열 먹어도 내 친구
얼둔 숯불 냉잎에 꽃바람 타고서 내 목을 적셔주던 선봉약수야. 개방산에 개나리 피네, 발봉산에 진달래 피네, 무궁화꽃 피어 있는 내 고향 홍천에 사르련다. 무궁화꽃 피어 있는 내 고향 홍천에 사르련다. 이렇게 한 가지. 홍천에 사르련다. 자, 이렇게 있고 사르련다 두 가지 버전 있습니다. 전에 사르련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. 네, 가수 두비의 홍천에 사르련다. 네, 노래 들으시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홍천에 사르련다.